카메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이렇게 글자를 쓰고 텍스트를 쓰고 거기에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트래킹입니다. 최종 완성하고 싶은 영상은요. 이렇게 정글 로드 하고 글자가 그림자와 함께 떨어지고 종이 글자를 세개 한번 썼어요. 오케이까지. 자, 실제로 촬영했던 카메라가 이 안에 쫙 들어가져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어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정글 영상을 가지고 뉴컴프를 만들었습니다. 저이 영상은 달리샷으로 카메라가 쫙 쫓아 들어가는 이런 영상이 되고 있는데요. 좀 많이 기니까 중간쯤 잘라서 한번 쓸까요? 요쯤인데 한요 정도 125프레임까지 N, End죠. 알파벳 N. 자, 그 다음 여기 워크 에어리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트림 컴투 워크 에어리어 트림 자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작 위치에서 영상 선택하고요. 애니메이션 메뉴에 트랙 카메라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처럼 앵글 변화 없이 쭉 달리샷으로 들어가는 카메라는 이 부분을 숏 타입을 픽스드 앵글 오브 뷰라고 해주면 되는데요. 간혹 확 좁혀졌다, 확 넓혀졌다, 막 벨리에이블한 그런 앵글 값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숏 타입을 벨리에이블한 줌이다라고 선택을 해줬을 때 카메라 트래킹이 잘 잡힙니다. 자, 우리는 그냥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프레임을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분석 중이고, 요 분석이 끝나면 서버들이 생성이 됩니다. 자, 예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요게 지금 트랙 포인트라고 할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세 개의 포인트를 선택하고, 자, 저는 저 뒤에 있는 앵커 하나,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요 앞에 있는 거 하나, 요 녀석 하나, 요렇게 선택해 볼까요? 아, 요거 말고, 다시요. 하고 싶은 포인트를 직접 선택해도 돼요. 저는 여기, 그리고 요 녀석, 저 뒤에 요 녀석, 이렇게 세 개를 선택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Create 세 개의 텍스트 레이어, and 카메라. 우리 지금 현재 카메라가 안 잡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요 명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아주 쬐깐하게 1, 2, 3 하고 만들어졌어요. 자, 보게 되면요. 플레이를 해볼게요. 슈악 하고, 와우, 예쁘게 잘 됐네요. 자, 요거를 크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자, 원 글자를, 텍스트를 이렇게 키워줘도 됩니다. 자, 텍스트를 요만치 키웠습니다. 적당히. 좋아요. 그랬더니, 원 글자가 이렇게 예쁘게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보여줘도 좋지만, 카메라가 지나갔을 때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1, 2, 3 레이어 몽땅 다를 Alt 대괄호 닫기 해서 길이를 맞춰줬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1, 좋습니다. 자, 글자 크기 변형 줘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글자를 615를 줬거든요. 같은 형태로 주기 위해서, 2, 3 글자도 이렇게 줬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그림자가 떨어지도록 해볼게요. 자, 정글로드. 아까 트래킹 잡았던 영상 선택하고요. 이펙트 컨트롤에서 3D 카메라 트래커 눌러줍니다. 그러면 솔버들이 뜨죠. 자, 아까 여기 1번과 컨트롤 키로 눌러서 여기 글자 밑에 있는 솔버들. 요세 개를 그대로 선택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Create Shadow Catcher and Light. 자, 그림자를 떨어질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림자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클래식 3D여야 돼요. 자, 여기 좀 봐볼게요. 렌더러 부분을 보게 되면 클래식 3D와 레이트레이스 3D와 시네마 4D 3D가 있습니다. 2018 버전까지만 해도 레이트레이스 3D가 존재했었는데 2020 버전에는 시네마 4D 3D와 클래식 3D만 존재하고 있고요. 시네마 4D 3D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얘는 바닥에 플랜이 그대로 보여요. 자, 플랜의 크기를 조금 스케일을 키워볼게요. 왜냐면 여기에만 그림자가 떨어졌죠. 스케일을 바바바바바밤 이렇게 키웠어요. 자, 그랬더니 저기 3까지도 보이네요.
포지션을 저기 뭐 앞쪽은 필요 없으니까 저 뒤쪽까지 좀 이렇게 뒤로 보내서 3글자에도 그림자가 잘 떨어지게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그런데 이 플랜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아까 렌더러를 무엇을 한다 그랬죠? 눌러서 클래식 3D, 오케이. 그랬더니 그림자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빗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 빗입니다. 빗을 더블 클릭해서 빗의 옵션을 열고요. 자, 기본적으로 빗은 흰색 100%, 그림자 체크 100%의 다크니스입니다. 조금 연하게 하기 위해서 한 65%로 다크니스를 줄였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빗의 포지션 열어봅시다. 자, 우리 원뷰가 아니라 두 개의 뷰 살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빗이 여기 존재하네요. 빗을, 레프트를 중앙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빛이 떨어진 거 보입니까? 네. 사실은 이 빛을 이렇게 그림자가 떨어지면은 우리는 이제 보기 좋은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이 영상의 빛하고 그림자하고 어우러지게 해야겠죠. 지금 보니까 이 나무의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요. 이 나무의 그림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러면 빛의 위치가 여기 있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제가 이쪽으로 위를 옮겨버렸어요. 그랬더니 1번이 어때요? 이 나무 그림자 떨어지는 것처럼 얘도 이쪽으로 떨어집니까? 그런데 빛이 떨어지는 게 선생님, 얘가 여기가 좀 수상한데요. 그거는 섀도우 캐처의 포지션에 Y값을 이렇게 조절해서 글자 뒤에 붙도록 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1번 글자가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아, 저희 그냥 보기 좋게 아까처럼 다시 앞쪽으로 마이너스 한 4천.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너무 어둡네요. 자, 이때 우리가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습니다. Ctrl Alt Shift L. 이게 지금 단축키가 되겠고요. 레이어 메뉴에 New Light. 이렇게 들어가줘도 됩니다. 환경빛. 앰비언트, 빛의 색은 한30 정도 흰색으로 줘볼게요. 오케이. 했더니 조금 밝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카메라, 우리 저기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대로 지나가면서 예쁘게 글자 뒤에 그림자까지 표현돼서 빛을 받아 있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좋네요. 자, 그래서 영상을 가져다가 카메라 트래킹을 잡고 거기에 글자를 넣고 그림자까지 떨어지게 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